일심정내 진시방삼세 일체재물 일심정내 진시방삼세 일체존범 일심정내 진시방삼세 재현성승 아태자들 강원삼자 유원삼보 위작충명 가모니불 나무 본사서 가모니불 나무 본사서 가문이불 나무 본사서 가문이불 무상심심 미묘 백천만검 난조 하근 문견 특수지 진실의 원래 노래 진실
해방광불왕경영수보살약창계나마장세계비로호자나진법시 현재설법노사나 서가모니지열의광고 현재미래세시방일체세대성금보람 해인삼내드렸고 보현부살례대종직금강신신중시인족갱신중도량신유동신중유지신유산신중유림신 주가신주하신중주예신주수신중주하신주풍신중주공신주방신중주야신주주신중하수라가루라왕긴나라마후라가야 제대왕구반다만달왕을천자일천자정돌이천야마천왕도솔천화락천왕타천대범천왕황천전전전황과천대자재왕물가솔보현문수대보살법배공덕궁강당궁강장극궁강해광현당구수미당대도성문 해각동우바세장우바이선제동자동남녀기수무량불가설선제동자선지식문수사리세제일로군해운선주미가에달려에당유사비목구사선승열바라자행여성견자제주동자구조구바명지사법봉회장 무렴조강대강왕무동우바변행계우바라와장자인바시라선무상승가자빈신바술밀비실지라부사인관자재존여정치대천안주수지신파산바연주야신무덕정광주야신이목관철중생신모구중생묘덕시 적정임해주야신수월체주야신계부수화주야신대원정진역구오묘동망구반여마야부인천주왕묘도동자중해가연승용고해달강묘장자무승군제적정바라문자덕생동자유동여미륵보살문수등모연보살 차부패운집내상수비로자나불열연화장세계조화장엄대범유지방허공제세계역구역시성설보용문역사불교사일시위를역구일세주묘열의상고연삼매세계성화장세계노사나열의묘호사성제광명각품 정현연수수미정수미정상계참품노살십주명품발신공덕명법품을승야마천공포야마천공계참시백품야무진장불승도설천공금도설천공계참품시백암구십지품십정십동십인품하승지품 저울불사열의십신상의포열의수홍덕포모열행근열의초리세간포입법계시위신만계송교삼십구품만교풍성사경신수지조발심시면정간자여시국도에 치명비로자나보을상조사법성계법성원용무의상제법구동벌레정무명무상결일체정지소지비오교 일체진정여겨시무량거측일념일념즉시무량거구세십세오상적인불잡난격별성초발심시변정거 생사열반상공아이사명연무분별십불보연대인견능일의
만호왕 중생승이 되일 고행잠 번제 파직망상빌부등 위원석교차교회기가 수분득자량이다라니 무진보장은 묵계실보자 궁자실제중도상구례무동이 부유해. 본강에 들어가기 전에 화엄경 강설 41권 벌써 반 넘어가네요. 이제 41권 10정품 2가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점안 의식을 하겠습니다. 불교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수행을 선정과 지혜를 쌍으로 닦는 정해 쌍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불교 수행자들이 선정을 성취하여 지혜의 공명을 발휘하려고 합니다. 십정품에서는 참다운 선정을 성취한 보살 수행자는 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불자여 만일 보살 마사리 이 일체 세계 부처님 당함을 아는 큰 삼매를 성취하면 이는 스승이 없는 사람이니 남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도 스스로 모든 부처님의 법에 들어간 까닭이니라. 또 이는 대장 부인이 일체 중생을 늘이 깨우치는 까닭이니 또 이는 청정한이니 마음의 성품이 본래로 장엄함을 아는 까닭이니라. 또 이는 일주일간 대관을 건져 깨끗하게 하는 까닭이니 또 이는 편안하게 위로하는 이니 일체 중생을 알도록 일깨워주는 이니 또 이는 편안히 머무는 이니 부처님의 부정성에 머물지 못함을 아는 또 이는 지시하였느니 온갖 지혜의 문에 들어간 까닭이니 또 이는 다른 생각이 없는니 말하는 것이 둘이 없는 까닭이니라. 또 이는 법장에 머무는 이니 온갖 부처님 법 말을 또 이는 법의 의미를 내리는 이니 중생들 좋아함을 따라 모두 만족해하는 까닭이니라. 진정한 선정은 이와 같습니다. 스님 또한 선정을 닦고 있다면 경에서 열관 이 열 가지 가운데 한 가지만이라도 자신의 선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십정품은 이제 선정에 관한 이야기들인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선정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경계입니다. 그러나 이제 진정한 선정은 어떠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을 밝힌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235페이지 마저 밑에 하단에 지절보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절보시. 지절, 팔다리를 말하는 거죠. 그 보면은 팔, 다리, 그리고 뼈, 뭐 이런 것들을 보시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시평품 중에서 특히 이 부분에는 우리가 보통 상식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엄청난 보시 이야기가 끊임없이 이렇게 그 반복되고 있는데, 물론 뭐 부분 부분 그 다르죠. 다르지만 그래도 이제 보시의 입장에서는 이제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무언가 가슴에 자꾸 와 닿고 그 입력이 되고 또 세뇌가 되고 하는 그런 것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비슷한 말을 왜 이렇게 여러 번 자꾸 하는가? 그건 다 그 뜻이 있어요. 그 나름대로 의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경전에서는 분명히 그게 의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요즘 같이 뭐 종이도 많고 인쇄술이 발달해서
그 여러 번 비슷한 말을 쓰고 싶어서 쓴 게 아니죠. 옛날에는 그 한 줄 글자 하나 쓰는데 그 인력이 얼마나 많이 소모됩니까? 종이가 문제가 아니고 목판으로 만든다고 할 때는 그 또한 뭐 글자 한 자를 예를 들어서 경전으로 등장시키기까지는 엄청난 그 수고가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말을 그렇게 반복해서 하는 데는 그만한 속뜻이 있습니다. 의도하는 바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 경전에서 비슷한 그런 그 보시를 여러 번 이제 반복하니까 뭐 그렇진 않겠지만 행여 무슨 환경이 이런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까봐 내 마음이 조심스러워서 그렇게 이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절 보시라 팔과 다리를 보시하다. 불자야 보살 마사리 지절과 여러 뼈를 구관하는 사람에게 보시하되 여 법장 보살과 광명왕 보살과 그리고 나머지 한량 없는 큰 보살들과 같이 해서 뭐 이런 법장 보살이라든지 광명왕 보살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구체적인 그런 사연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뭐 또 과거에 얼마든지 그런 분이 있었으리라고 믿고요. 시기 신분, 신분은 이제 몸의 한 부분 그리고 팔다리 그리고 뼈 이런 것들을 보시할 때 와서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 그 와서 팔다리 내놔라 뭐 뼈 내놔라 팔 하나 잘라달라 이런 사람입니다. 말하자면은 그런 사람에게 애락심을 내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내고 환희심을 내고 또 정신 청정한 믿는 마음을 내고 안락한 마음을 내고 또 용맹심을 내고 자비한 마음을 내고 무애심 걸림없는 마음을 내고 청정한 마음을 내고 또 구걸한 바를 따라서 다 보시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어서 보살 마사리 신골 몸과 뼈를 보시할 때 모든 선근으로서 이와 같이 회향하나니 보시는 보시대로 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회향하는 마음 자세입니다. 근데 이 보시가 보시로 끝날 것이 아니고 일체 중생에게 이렇게 이렇게 회향하여지다 이렇게 이렇게 더 많은 큰 소득이 있어지다라고 하는 그런 그 간절한 그 비원을 담고 있죠. 꼭 이제 열 가지씩 그렇게 이제 원을 거기다 이제 부연합니다.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읽은 것을 반복해서 읽음으로 해서 우리에게 미친 그런 그 어떤 그 마음 또 우리 아리아식에 축적되는 그런 그 어떤 선근 뭐 이런 것은 틀림없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일체 중생이 여화신을 얻어서 환과 환화와 같은 그런 몸을 얻어서 다시는 더 고륙과 피와 그리고 몸을 받지 않기를 원하며 그렇죠. 화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헛개비 예, 헛개비와 같은 몸 그럽니다. 본래 이제 뭐 금강경만 하더라도 일체 유의법은 여몽환포랭이다 그랬죠. 이 몸은 유의법입니다. 유의법에 해당되는 거죠. 몽환포랭이에요. 그런 차원이 되면은 설사 이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이미 환영과 같고 헛개비와 같은 그런 몸이 됩니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죠. 또 일체 중생이 금강과 같은 몸을 얻어서 금강신을 얻어서 가히 파괴하지 못해서 능히 그를 이길 자가 없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일체 지가 원만한 법신 일체 지혜가 원만한 법신을 얻어서 무박 무착 무계의 개
태어나면 집착도 없고 속박도 없고 집착도 없고 뭐 어디에 얽힌 바도 없는 그런 세계에 태어나며 나기를 원하며 일체중생이 지력신 지혜의 힘의 몸을 얻어서 모든 근이 아니 미설신이 육근이 원만해서 부단불개하기를 원하며 끊어지지도 않고 파괴되지도 않기를 원하며 일체중생이 법력신을 얻어서 지력이 자제하여 지혜의 힘이 자유자재해서 피안에 이르기를 원하며 또 일체중생의 견고한 몸을 얻어서 그 몸이 진실하여 항상 산개함이 없기를 원하며 흩어짐이 없기를 원하며 또 일체중생이 수응신 따라서 응하는 몸을 얻어서 일체중생을 교화조복하기를 원하며 그렇죠. 일체중생을 교화조복하려면 이 중생의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응해주는 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또 일체중생이 지운신을 얻어서 지혜로 훈습하는 몸 그렇습니다. 지혜로 훈습하는 몸을 얻어서 나라연 금강이죠. 나라연과 같은 지절의 큰 힘을 갖추기를 원하며 금강신장의 팔다리와 같은 큰 힘 그런 것을 갖추기를 원하며 또 일체중생이 견고하여 상속해서 단절함이 하지 않는 그런 그 몸을 얻어서 영원히 일체 피극 노건 필요하거나 또 아주 그 힘들게 느껴지거나 또 실증을 내거나 게으르거나 하는 그런 것을 영원히 떠나기를 원하며 뭐 공부도 하고 싶고 일도 더 하고 싶고 뭐 여러 가지 또 어디 여기저기 또 가서 인사도 하고 해야 할 것도 있고 뭐 사람도 또 하려면 찾아다녀야 할 것도 많죠. 그런데 몸이 안 따라주면 그거 못해요. 몸이 안 따라주면 여기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을 영원히 떠나서 그 보살행을 펼치는데 마음껏 좀 쓸 수 있었으면 쓸 수 있는 그런 몸을 얻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일체중생이 대력 안주신 큰 힘으로 안주하는 몸을 얻어서 신령구족 정진대력 모두가 다 능히 정진대력 정진의 큰 힘을 구족하기를 원하며 또 일체중생이 온 세간 평등 법신을 얻어서 변세간의 평등 법신을 얻어서 무량 최상 지처 한량없는 가장 높은 지혜의 곳에 머물기를 원하며 또 제중생이 복등역신을 얻어서 보는 사람이 몽익하여 이익을 입어서 모든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을 멀리 떠나기를 원하며 복등역신 그렇습니다. 사람이 복덕이 충만한 사람은 보는 사람이 다 환희심을 내고 다 좋아라고 하고 다 가까이 하려고 하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요. 그 복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붙질 않는다 그러잖아요. 복이 있는 사람은 사람이 붙어요. 또 일체중생이 무위처신을 얻어서 의지할 바 곳이 없는 그런 몸을 얻어서 개덕구족 무의착지 의지함이 의착함이 없는 의지에서 집착함이 없는 그런 그 지혜를 구족하기를 원하며 일체중생이 불섭수신 부처님이 섭수해 주는 그런 몸을 얻어서 항상 일체 모든 부처님이 가호가 되기를 가호함이 되기를 원하며 불섭수신 참 우리 보통 사람들이 늘 바라는 그 몸이죠. 부처님이 가호해 주기를 바라고 불보살이 가호해 주기를 바라고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이 늘 섭수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그 몸입니다. 나 같은 사람은 항상 몸이 아프니까 항상 화엄성 중 인데 의지를 합니다. 환경의 최상성의 그 어떤 그 지견을 늘 또 공부를 하면서도 또 이제 이
온으로 된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상은 또 이 몸 관리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관리하느라고 한껏 하지만은 그래도 또 이제 의지하는 바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화엄성경을 자나깨나 걸음을 걸을 때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 조심스러워. 그래서 이제 늘 화엄성경이 보호해 주기를 그렇게 이제 그 염원하고 그렇게 다닙니다. 그런데 지난 가을, 작년 가을 9월 달에 크게 넘어졌는데 정신 없어서 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신도님이 꿈을 꿨는데 누가 금관경을 머리에다 딱 받쳐주더래요. 내가 넘어졌는데 금관경을 딱 머리에 받쳐주더래요. 근데 내가 아주 딱딱한 세멘트 바닥에 뒤로 이렇게 넘어지고 또 엉덩이는 자갈밭에 이제 넘어지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공사하는 중간에 좁은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는 이제 자갈이고 뒤에는 바로 세멘트고 그런데 그게 만약에 세멘트에 머리가 제대로 닿아버렸으면 큰일 날 뻔했죠. 큰일 날 뻔했는데 그 꿈을 꾸는데 금관경을 두툼한 금관경을 갖다 머리에 받쳐주더래요. 공부하러 다닌 신도님인데 그 우리가 이 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육신은 우리가 아주 높은 그 직연을 배워서 함부로 그 조금 이제 소견이 넘치면은 금방진 생각을 하기가 마련입니다. 되게 그래요. 처음에 불교 공부하면 너무 신나고 그 직연이 소견이 너무 높아가지고 막 하늘을 찔 것 같죠. 그래서 온 육신 이거 완전히 그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참 있는데 그건 이제 어떤 중도적인 이치를 몰라서 그러는 거죠. 중도적인 이치를 그래서 저는 그런 이 무아니 비설신이 무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 자나깨나 외우는 반야신경의 그런 이 몸이 공한 도리의 이치를 끊임없이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고 생각하고 살지만은 또 여전히 온으로 된 육신은 그대로 실존하고 있다 하는 이 사실 그거 아니고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사실은 또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그 양면을 공성인 입장과 현실의 입장 그 두 가지 면을 잘 이해해서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런 그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동안 뭐 다 자기가 의지하는 바가 있겠지만은 만약에 의지하는 바가 없으면은 화엄성경을 그렇게 마음에 외우고 의지하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지난 가을에 있어가지고